방금 들으신 곡은 레인이었습니다. 네? 아, 홍콩 팬이에요? 안녕. 와우, 네? 어, 다들 본인의 나라를 외치느라. Yeah, yeah, hello, hi. 네. 코리아. Seoul. I love Seoul. 네. 네. 어, 신곡으로 등장을 했었어요, 아까. 네, 신곡, 들으신 곡은요, Do You Love Me? 라는 곡이었습니다. We love you. 네, Do You Love Me? 정말 사랑스러운 가사 내용의 그런 곡인데요. 어, 밴드와 함께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이런 무드로 노래를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어, 이렇게 뭐야, 노래하면서 이렇게 노래 리듬에 맞게 지금 들고 계신 이 팬 라이트가 자연스럽게 색이 막 그라데이션 되고 막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고 있어요, 이거? 네! 어, 이제 공식봉이 생겨서 소녀시대 공식봉, 네. 하트 모양의, 네, 뭐, 사랑니 같다, 뭐, 어금니 같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어, 예쁜, 네, 소시봉, 하트봉, 뭐, 뭐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 네. 자, 어, 이 원격 제어가 되는 야광봉이래요. 야광봉 너무 옛날 사람 같다, 그치? 야광봉 말고 팬라이트라고 하자. 어, 원격 제어가 되는 팬라이트인데 또 우리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이 기술을 또 이렇게 또 네, 만들어가지고 공연장에서 정말 예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제 공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공식봉을 사용을 하니까 한번 뭔가 이렇게 불쇼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게 원격 제어가 된다고 하니까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색깔을 한번 랜덤으로 아무 색깔로 바꿔주세요. 지금 No? No?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다들 3층까지. 자, 다음 색깔로 또 바꿔주세요. 야! 다음은 무슨 색일까? 뭐 빨간색? 와! 야!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지금보다 어두울 때 보면 훨씬 더 예뻐요. 그래서 노래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예뻐서. 자, 그러면 또 뭔가 이렇게 다르게 해볼까, 색깔을? 무지개 해보라고요? 그라데이션 막 이런 거? 이렇게 파도 타기처럼? 오, 그런 게 되나? 어머! 뭐야? 아, 되네? 아, 예쁘다! 진짜 예쁘다. You're SM! 잘했어요. 야, 근데 역시 우리 핑크가 제일 예쁘다. 자, 이 야광봉 이렇게 예쁜 거 들고 있으니까 팬라이트 예쁜 거 들고 있으니까 더 이렇게 신나게 흔들고 싶지 않아요? 자, 2층, 3층도 다 준비됐어요? 좋아요. 자, 그럼 이 분위기로 우리 다음 곡 한 번 더 불러볼까요?